있어서 바둑의 좋은 수가 이런 데서 이제 묘수라고 해서 기상천외 수가 나옵니다. 평만 수가 아니고. 근데 바둑에서는 기수, 묘수라고 하는데 기이한 수, 묘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치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만약에 이곳을 이어주면 이렇게 나가서 큰일이 납니다. 들어갈 수 없고, 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둬야 되는데 먼저 다 죽게 됩니다. 아, 이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치중을 하나 당하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따내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이거 찔러서 넉점이 잡히네요. 네, 엄청나게 득을 받고. 그다음 차선책으로 이제 이런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몰게 되겠습니다. 가만히 뒤에서 몰면 이을 수가 없죠. 다 따내니까 뒤에서 몰아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따내서 또 잡아야 되는데 엄청난 득을 본 거죠. 네. 그래서 치중수 같은 건 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내기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종관전에 들어가서 흙이 그냥 평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잇고 이어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집을 세보면 12집이 났죠. 이렇게 여기까지 12집입니다. 이곳까지 12집. 근데 이 집에서 이제 좀 주의가 들면 이게 된다. 좀 묘수를 낸다. 이렇게 묘수를 내봅니다. 이것도 차선책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패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 단수 몰고 넘어가는데 후수로 끝내게 됐죠. 자, 이것은 9집이 났네요. 아까 12집인 곳이. 그렇죠. 그러면 뭐 불과 후수로 속집밖에 못했기 때문에 별로 대단하다고 볼 수가 없죠. 후수와 선수는 차이가 큰데요. 네. 여기서는 사실 이제 선수로 잡으려면은 어떤 수가 있겠습니까? 한칸 뛰는 이런 수도 있고, 이런 수는 결국 이어서요. 지금은 네. 뭐 별로 이렇게만 도주면 이렇게 해서 좋은 수가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 좋지만, 꽉 이어서, 이 끝내기밖에 안 되니까 별로 득이 하나도 없죠. 네. 이때는 지금 이 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끊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 자, 지금 끊을 수는 없겠어요. 네, 끊으면 이제 큰일 나죠. 끊어서 이렇게 뒤에서 물면 망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이렇게 두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죠. 막을 때 선수로 다 넘어가버려요, 이건. 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도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 자, 백도 이런 데서는 이제 양보를 이렇게. 그냥 흙이 넘어가면. 네,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이곳을 두면. 막아야 되겠죠. 안 막으면 왜 손이냐면 이건 들어가고 막고. 네. 막는 것까지. 그거 권리예요. 네. 이어야 되는데 많이 뺏기죠. 이때 막는 것까지가 이제 백이 당연히 둬야 될 자리인데요. 흙을 이렇게 선수로 끝내기를 아까 것보다 많이 했죠. 아까는 12집인데 지금은 10집이 났죠. 두 집을 선수로 했습니다. 네. 선수 차량은 굉장합니다. 네. 물론 이건 쪼부쳐다 보거나 한 집 끝내기밖에 안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받으면 몇 집인가 보시면 이거 선수로 또 많이 당하거든요. 막아서 이렇게 놔야 되는데 많이 당했죠. 6집이니까 네. 많이 당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뭐 끝내기가 아무로 수가 아닌 것 같지만요. 네. 모이다 보면은 정말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끝내기 공부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점 접바둑 양상국 구단이 직접 두셨는데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 권혁준 4단인데, 5단입니다, 실례는. 5단이 센 5단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입단을 꿈꾼다 해서, 저는 가끔 지도대고를 해봅니다. 그래서 과연 기재가 있느냐, 없느냐. 초등학교 전에 더 결단을 내려야지, 초등학교 지나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진호 선이 3, 4학년이 아마 결정을 내릴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두 점 바둑인데 상당히 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권혁준 어른이 먼저 만나볼까요? 바둑대회에 나가서요. 중국인하고 미국인 등 많은 사람들이랑 뛸 때 재밌었어요. 바둑도장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14년에 바둑 아시아게임에서 국가대표가 돼서 우승하고 싶어요.
네, 두점 접바둑인데요. 두점 접바둑이면 프로에게 아주 상당한 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함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참고로는 입단을 많이 지향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2차 구단 11살입니다. 그럼 국민학교 초등학교 4-5학년 정도 돼요. 네. 이세돌 구단도 12살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4-5학년, 초등학교 때는 이미 프로 수준이 돼야만이 대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3-4-5학년 때 저하고 맞바둑을 둔다고 해서 그렇게 아주 잘 둔다. 물론 잘 두긴 합니다만 그 정도는 이제 탁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자, 첫 점을 소목을 찾으니까 같이 소목을 차지했어요. 네. 네. 그게 걸쳐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두었는데요. 네. 사실은 뭐 9점 접바둑, 뭐 4점, 석점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게 가장 견실하죠. 그렇죠. 가장 견실한 건 입구점입니다. 네. 두 칸. 두 칸을 정비하면 흙은 손을 빼고 또 걸쳐가는 건데요. 초반 포석에서는 빈귀를 차지하고 걸치거나 이걸 굳힌다고 합니다. 용으로. 마주하는 중앙이 큰 곳이다. 이렇게 바둑이 세 가지로 갈리는데요. 네. 일단 걸쳤을 때는 협공은 한 칸, 두 칸, 세 칸인데 낮은 협공부터 높은 협공까지 여섯 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협공이라 볼 수 없고 전개인데 이렇게 두 칸을 전개하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예전에는 많이 나온 협공이 두 칸이었습니다. 실전에도 이렇게 두어 왔는데요. 두 칸 협공에서는 가장 많이 둔다면 입구자, 닷전자, 한 칸, 씌우는 수, 또 입구자 붙임, 붙이는 수 등등 한칸 뛰는 수등 정성은 뭐 헤아릴 수 없죠. 네. 협공한 수 등등 많습니다만 그런 이제 복잡하니까 몇 가지를 우선 보여드리면 두칸 협공에서는 제일 쉬운 것부터 하나 얘기예요. 첫날 해드린 건데요. 이 수 이거 꼭 외워둬야 돼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은 외우고 잊어버려라. 임경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돌이 이런 데 있어서 정석이라고 여길 두면 안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네. 그래서 임경변이 이런 수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게 중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체면이 가장 이상형으로 모양이. 뭐,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수를 찾는 거는, 기재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저희들은 한판 도우면 대충 대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입단을 빨리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알 수가 있죠. 느낌으로 네. 봐서. 그래서 감각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정석이 가장 쉬운 정석입니다. 실전에서는 제가 다른 정석을 둬봤어요. 이렇게. 밧전자 정석. 아무래도 난해한 걸 해봐야 얼마나 공부가 많이 됐나를 알기 때문에 이런 정석은 잘 안 둡니다. 접바둑에서. 네. 특히 테스트 할 때는 어려운 수를 많이 둬보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보통 전자를 찌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중급자나 초급자를 위해서. 그럼 찔러서 이런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근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두나요? 그렇게 두는 하나 미입니다. 그리고 후수가 되거든요. 이건 흙이.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젖히는 것이 이제 수가 되어 있는데 찌르고 막고 젖힙니다. 그럼 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이 모양은 흙이 백보다는 좀 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씩 떼어내면 흙은 20집이 잘 안 되는 반면 백이 외세가 너무 발전성이 많기 때문에 흙 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째는 건 이제 첫 번째, 이해가 되셨죠? 보통 이 전자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가운데 가르는 거. 근데 보통은 이제 붙이는 수. 여기서도 이제 입문 시간에 나오는 거 똑같은 걸 또 설명해드려요. 보통 붙이면 젖혀서 젖힙니다. 네. 그럼 늘어두고, 나가고, 막아요. 이 경우는 급수로 얻어맞아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흙이 괴로운, 아니, 백이 괴로운 장면이죠. 밀어야 되는데, 안 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늘어둬도 한칸 뛰어도 늘어둬도 괜찮아요. 다음에 왜냐하면 이 모양은 날이자 들여다보는 맛이 있습니다. 아 그쪽이요? 네. 급소인가요? 그럼 이어야 돼요. 안 입고 입구자를 붙이면 또 막는 게 선수입니다. 끊기니까. 아 단수치고 끊기는 게 모양이 아주 나쁘죠. 이렇게 네. 이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고만 가도 이 백이 일방적으로 들 때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물론 백이 둘 차례죠. 그때 이렇게 둬도 하나 막으면 또 늘어야 돼요. 얻어맞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밀고만 나가도 아직 백이 못 살아 있어서 행마가 아주 궁핍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젖히는 수는 이 급수를 당해서 흙이 대성공을 거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은 다른 수를 연구를 네. 해야겠네요. 여기서 또 이런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느는 수요? 네, 느어도 이렇게 막고 이것도 이제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여기를 놔도 이게 늘어서